디베이의 타방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근성통에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. 2020년 4월 3일 금요일 TV의 근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 194. 어느새 이 다이어리를 쓴 지 194일이 지났습니다. 자, 오늘 해야 할 일. 오늘 운동을 못하고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. 저는 일산에 있는 메가 스카이 학원에 지금 출근을 한 상태고요. 자, 지난 한 주간 다이어리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많이 비어있죠. 좀 비어있는 것 같아. 이번 주는 조금 많이 쉽지 않았어요. 힘들었습니다.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일단 환절기라서 기가 빠진 느낌? 환절기라서 기가 빠진 느낌이었어요. 밖에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다닐 수 없죠.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사람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가 빠진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비밀인데 노래하는 수학 강사 선생님이 이번에 또 노래를 했어요. 네, 해서 지금 현재 작곡가 선생님께서 편곡인가 편집 중이십니다.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나오는데 7탄 8탄 됐을 겁니다. 백설공주와 난장이 1, 2부터 해서 뭐 플라이 미 투 더 문도 있고요. 그대 내 마음을 들어오면은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. 뭐 이런 것들에 이어서 난파선 해서 이제 또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정말 힘들어요. 작곡가 선생님께서 하시면서 더 하지 말라고, 더 하면 쓰러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막 열창을 했습니다. 물론 제가 이런 짓을 왜 하냐 고백하자면 노래를 듣다가 꽂힌 거예요. 꽂히면 바로 전합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.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전화를 하고 날짜를 잡고 이번 주 화요일에 가서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. 근데 그 노래를 하고 나니까 진이 빠졌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쉽지 않았다는 한 주였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의 그 기출 수학의 근성, 기흑은이라고 하죠. 기출 수학의 근성이 시중 출판되기로 결정이 됐죠. 그래서 지금 편집 작업 중입니다. 이미 수원수투는 됐고 확통과 미적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교재를 작성하는 게, 교재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막. 하고 나면은 막 머리가 아파. 여러분 수학 공부하고 나면 머리가 좀 따끈따끈한 느낌 드시나요? 그런 느낌이 들어요, 저도.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. 자,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? 변명이라고 합니다. 저는 여태껏 변명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. 자, 오늘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. 감사하라. 참 세상 살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죠.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.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말씀드렸죠.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의 차이점과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더니 사이코패스는 이런 거예요.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나쁜 짓인지를 몰라. 이게 나쁜 짓인지를 몰라.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. 소시오패스는 이게 나쁜 짓인지 알아. 그런데 해요. 그러니까 뭐 요즘 뭐 N번방 사건이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.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전문가들이 알겠죠.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사이코패스는 나쁜 짓인지 몰라. 이게 왜 나쁘지? 그러니까 남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 이 소시오패스는 그걸 즐기는 거지. 이게 나쁜 짓인지 알아. 그래서 한번 당해봐라야.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추억을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기억이 온통 학대받고 나쁜 기억밖에 없다고 합니다. 학대받고 나쁜 기억이 대부분이래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그러면 얘들은 어렸을 때 삶이 불우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.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나쁜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.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많죠. 감사함 가지려고 그래야 돼.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학대받고 나쁜 기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. 감사를 모르고 성격상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. 자기중심적에서 안 좋은 것만 하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한다는 거죠.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. 우리는 뭡니까? 부모님이 날 때렸어. 우리 때는 맞고 자랐으니까, 맞았으니까. 그런데 밤에 이렇게 한번 안아주셔. 그럼 그때 막 미안함과 그런 걸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. 이런 거야. 엄마 아빠가 막 열대 패고 나서
그때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요. 에이씨 하다가 100원 주면서 뭐 사 먹어. 그러면 그때 눈물이 빵 터지는 거야, 이게. 이 감동입니다. 저도 그걸 제 동생한테 사용한 적도 있는데 동생을 이제 혼내고 끝에 가서 100원 던져 주면서 이걸로 뭐 사 먹어. 그럼 그때 울컥한 거죠, 사람이. 그거 알아요, 그게. 예. 그랬던 것 같아, 어렸을 때. 그러니까 적어도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고백하자면 제가 항상 보면 제 다이어리 1번이 기도하기입니다. 이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빨리 넘기기도 했는데 저는 종교가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. 네.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려고 조심했냐면 이러고 잘못하면은 기독교 욕먹이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.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학생 중에 예전에 한 친구가 선생님 아니 수학 선생님이 이런 걸 믿어요? 하면서 저한테 예,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뭐 이거 무슨 남의 나라 신화를 왜 믿어요?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.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젊었을 때까지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신, 그렇죠? 저희는 하나님, 여호와라고 하죠. 이 섭리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서 오히려 겸손해진 거야. 얼마나 내가 고민했겠어요.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이번에 코로나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? 21세기가 돼서 이런 역병이 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악해진 인간의 심리에서 신, 근데 이 하나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본의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욕먹이거든요.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그래서 1번이 기도하기입니다. 왜냐하면 인간이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감사함이 더 많다라는 거. 우리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. 감사함을 기억하면 우리는 할 수 있고요. 뭐든지 하나씩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갔으면 합니다. 2020년 4월 3일 금요일 TV의 근성다방을 마치겠습니다.